오늘은 올레길 15코스 중에 A코스를 다녀왔습니다. 15코스는 2km쯤 걸은 후에 중산간 풍경인 A코스와 해안길 풍경인 B코스로 나뉘는데요. 저는 A코스로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길이 16.5km로 좀 길긴 하지만 해안길과 중산간의 다채로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니 기대가 되네요. 오늘 걷기는 제주에서 오랫동안 올레길을 걸었던 언니와 함께 동행했는데요. 클린 올레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클린 올레는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이에요. 내가 만든 쓰레기는 당연히 되가져가고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 주워서 깨끗한 올레길을 만드는 것이 클린 올레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춘팅도 쓰레기를 주우며 자연의 소중함도 알고 환경도 보호하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봉투를 받고 쓰레기를 주운 다음 사진을 찍어서 크리놀레 1회를 인증받는 거예요. 인증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은 동기부여가 된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쓰레기는 자신의 쓰레기가 아닌 길에서 주운 쓰레기여야 하고요. 꼭 올레길에 있는 지정된 크레인하우스에만 버릴 수 있답니다. 버스에서 내려 시작점까지 걷는 길에 한림 매일시장이 있네요. 15코스에서 먹을 간식거리 이곳에서 사면 좋겠네요. 한림항 모습입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좀 한산하지요? 한림항 도선대합실 옆이 15코스의 시작점이에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쌀쌀하네요. 자, 이제 쓰레기도 주우면서 걸어볼까요? 갈매기와 기러기가 서식하는 한수리 마을입니다. 갈매기와 기러기를 구분을 못하는 춘팅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 종류 새 같긴 한데. 해변길을 지나 수원리로 진입합니다. 바로 수원리를 지나자마자 15코스 AB 분기점이 나옵니다. 역시 저는 옳은 결정이었네요. 악천우 씨 A코스를 권장한다는 팻말이 있네요. A코스는 바다, 마을, 오름, 도로 등 가파른 길 없이 무난하고 다양하게 걸을 수 있는 코스 같습니다. 다음 도착하는 곳은 영세 샘물이라는 곳이에요. 안반 위에 고여있는 연못으로 이 연못자리에 흙을 파다가 집을 지으면 자연스럽게 물틀이 생기고 물이 고였다고 하네요. 연꽃 피는 여름에는 예쁘겠네요. 올레를 걸을 때 보게 되는 올레 리본이죠. 세 번째 걷는 오늘 유난히 잘 보입니다. 처음에 올레길을 표시하기 위해 제주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 리본만을 달았었는데요. 잘 눈에 띄지 않아서 감귤을 상징하는 주황색 리본을 함께 달았다고 합니다. 팽나무를 제주말로 퐁낭이라고 한다네요. 퐁낭 두구루. 길을 걷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나무입니다. 또다시 만나는 밭길에서 쓰레기 좀 주웠어요. 우리나라 흡연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담뱃갑에 꽁초 쓰레기는 왜 줄지 않는 걸까요? 7km쯤 걸었네요. 멀리 절이 하나 보여요. 선운정사라는 절이에요. 화장실도 있으니 잠시 쉬어갑니다. 올레길에 쉬어가도록 배려해 주시니 깨끗하게 이용해야겠습니다.
버들못 농로를 지나고 나붑 숲길을 지나자 금산공원이 나옵니다. 금산공원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곳으로 20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15코스에선 점심 사 먹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말을 듣고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지만 야외에서 먹는 밥맛 아시는 분은 아시죠? 금산공원 옆에 나북 초등학교 앞이 중간 스탬프 찍는 곳입니다. 도장 찍는 재미가 나름 있네요. 나붐리 사무소를 지나고 놀이터 앞에 무인 판매대가 있어요. 고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걸어가면 애타게 찾던 클린하우스가 있어요. 쓰레기가 좀 무거웠거든요. 짐을 줄여봅니다. 길 이름이 백일홍 길이네요. 백일홍 피는 6월쯤 다시 와야겠네요. 이제 도색이 숲길을 지나갑니다. 숲에서 돼지를 방목 형태로 키우는 곳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돼지를 만날 수 있을까 긴장했는데 돼지는 보이지 않고 냄새는 좀 나는 것 같네요. 고내봉 입구입니다. 체력이 아직 있으시다면 고내봉에도 다녀오세요. 애월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고내봉 오름도 올레길에 포함되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빠져있네요. 곧 고내포구 종점에 도착입니다. 오늘은 클린올레도 하고 숲도 많이 걸어서인지 뿌듯한 마음으로 15코스를 마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